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한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시장엔 언제나 노이즈가 있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로 좀 눈을 옮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관련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삼성전기입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가지 좀 기사를 냈는데 최근 기업들이 반도체 기판을 사려고 웃돈을 주고 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뿐만이 아니라 일본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인 이비덴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주가가 50%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다시피 삼성전기 하면 MLCC를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전기가 관련된 매출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 반도체 기판이 삼성전기의 전체 이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20%에 달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최근에 차세대 배터리주로 재평가받으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연평균 70% 넘는 폭풍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에는 3대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중국의 BTR, 일본의 신에츠인데 이 중에서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에서 1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최근 수소와 좀 엮여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롯데 정밀화학이 생산하는 암모니아가 수소 운반 수단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밀어올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은 1년에 90만 톤의 이 암모니아를 국내 유통하는 1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장중에 8만 원대의 터치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8%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3분기의 실적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염소 계열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는 10만 1,000원대까지 제시가 된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1,198억 원 규모의 NF3 증설 투자에 대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자기 자본의 29%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일단 최근 이 증권사의 커멘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DB금융투자 측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47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공장 화재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미국 그리고 유럽향 판매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 쪽 사업이 내년에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